그러므로, 자, 그러므로, 오, judges, 판관들이여, 이런 말이겠죠? 판관들이여. Be of good cheer about this. 죽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라. 그리고 확실성을 알아라. 확실한 것을 알아라. 어떤 확실한 것이냐니까 어떤 악도 선한 사람에게 있을 수 없다. 살아있을 때나 혹은 죽었을 때나. 그와 그의 것은 신에 의해서 외면되지 않을 것이다. 외면되지 않는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다가오는 종말도 우연에 의해서 발생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나에게 죽는 것이 더 나은 때가 도착했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다. 죽고, 그리고 이 공중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죠? 번개날 벗어날 때가 왔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러므로, 그래서 오라클이 나에게 어떤 사인도 나타내 보이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이유로 해서 또한 나는 나를 비난한 사람들에게 대해 혹은 나를 고발한 사람들에 대해 화가 나 있지 않다. 그들은 나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았다. 비록 그들이 나에게 어떤 선한 것도 할 의사가 없었긴 했지만, 그리고 바로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을 다소 비난할 수도 있다. 이런 문장이죠.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문법으로 볼까요? 문법적으로 보면은 be가 동사이고 주어는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주어는 그냥 청중이겠죠. 동사는 원형이 와 있죠. 그리고 of good cheer about this 이 마찬가지로 문장의 보충으로서 전치사구가 와 있고 또한 문장의 보충으로서 전치사구가 와 있습니다. 이때 보면은 동사 원형이 이렇게 와 있잖아요. 근데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는 종속절이죠. 근데 종속절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거는 where for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사일 뿐이죠. 그죠? 이건 주어가 아닙니다. 그냥 추임새로 들어간 단어일 뿐입니다. 그럼 종속절이 아니고 독립된 절에 이렇게 동사가 원형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를 보통 뭐뭐 해라라고 하는 명령조 혹은 단정조의 문장에서 이런 형태가 보입니다. 대표적인 동사가 let 같은 거죠. Let, make, be 이런 뜻. 단 동사들이 주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것도 마치 동사 원형이 와 있는 겁니다. 원형이고 그다음에 부사 전치사구죠. 전치사구로서 부사로서 또는 문장의 보충어. 이게 절이 와 있죠. 이절 자체가 앞에 있는 동사 노에 그냥 그대로 걸리는 거예요. 이들과 오아리 두 개의 전치사구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In life after death, 살아있을 때나 죽은 뒤에나 대꾸를 만들고 있는데 운율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의 것은 신에 의해 외면되지 않는다. noa라고 하는 말은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로서 앞에 부정문이 오고 뒤에도 부정의 어떤 문장이 올때 noa가 오게 되고 이 noa가 문장 앞으로 빠지게 되면은 동사구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동사가 빠져나와서 주어 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my own approaching end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다가오는 종말, 그러니까 죽음이죠. 죽음이 동사구는 has happened에서 has가 앞으로 빠져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연에 의해서 나타난 것은 아니다. 동사하고 마찬가지 이 부분이 보충어입니다. 보충으로서 전지사구가 와있죠. 이 전지사구를 우리가 보통 부사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보충어로서 부사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주로 부사가 쓰이는 위치에 전치사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사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전치사구라고 얘기를 하면 끝입니다. 그죠? 전치사구의 용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리고 주어 동사 보충으로서 절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절이 와 있는데 여기까지가 절이죠. 절인데 이 절만 보겠습니다. 이 절만 보면 the time이 주어, 다음 had arrived가 동사. 그래서 왜 had arrived라고 했을까요? 그냥 the time has arrived라고 현재 시제와 완료형을 쓰지 않고 굳이 과거 시제와 완료형을 쓴 이유가 그 죽음이 나한테 도착했다는 것은 재판 결과에서 사형 판결이 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소크라테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과거에 어느 시점에서 이미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도착을 했다. 판결 결과와 더불어 투표죠. 투표 결과와 더불어 이 문장도 상당히 재밌는데 이 문장이 주어가 어떤 것 같아요? 대출에서 주어가 the time이 주어인 것 같죠? 그러면 when 이하는 뭘까요? when 이하는 절이잖아요? 이 절 자체가 하는 역할이 뭐냐는 거죠. 사실은 when 이하도 the time이라고 하는 명사구에 들어가 있는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절입니다. 그죠? when 이하가 그런데 주어 자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무거워지죠. 덩어리가 커지게 되잖아요. 그럼 end weight라고 하는 우리의 원칙에 어긋나니까 명사구를 반으로 쪼개서 일부만 앞에 남겨놓고 나머지는 뒤에 넘기는 겁니다. 상당히 재밌죠. 그래서 명사구가 이렇게 분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사구를 분리해서 앞부분은 주어 자리, 나머지는 end weight 문장의 끝자리로 보내는 거죠. 명사가 분리되는 경우도 가능하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when 이하 절만 보죠. 이 when 이하 절은 time을 뒤에서 수식해주는 절입니다. 그죠? 형용사처럼 쓰인다고 해서 형용사절이라고 하죠. 주어는 is 주어인데 이것은 주어 대행이고 실제 주어는 절입니다. 이 절이 주어죠. 잘 보시면은 동사가 to로 연결되어 있는 동사잖아요. to die, to be. to be 이 두 개가 end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주어가 form이란 걸 알 수 있죠. form이 동사는 to die.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구조입니다. 그죠? 그럼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 문장만 보겠습니다. 이 문장만 보면은 주어는 I 또는 동사 clearly see 보충어로 that절이 왔습니다. 이 that절만 따로 떠서 보니까 주어가 the time 동사는 had arrived로 끝입니다. 근데 이 주어를 자세히 보니까 명사구로 말이에요. 명사구로서 앞수식으로는 정관사 두고 뒤 명사가 있고 뒤수식으로 절이 있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뒤에 있는 이 절만 자세히 보자니까, 그죠? 이 절만 보니까 절은 접속사 when으로 와 있죠. when이 있고 다음에 주어 동사로 끝입니다. 동사로 끝이죠. It was better. 아니네요. 보충어가 better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better. 더하기 C
이 주어만 보니까 주어가 바로 to로 시작하는 to 동사로 시작하는 절이죠. 이 to 동사로 시작하는 절인데 이걸 우리가 좀 보면은 to 동사로 시작하는 절 종속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to 동사로 시작하는 절의 주어는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주절의 주어 같을 경우 생략. 두 번째는 그냥 목적격을 쓴. 세 번째는 주로 그렇습니다. 포 더하기 목적격. 포 더하기 목적격.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포 더하기 목적격이 쓰인 경우입니다. 왜냐니까 오라클이 사인을 보여주지 않았고 그 이유로 이 휘치는 이거는 지금 접속사가 아니라 그냥 지시사입니다. 그 이유, 그란 뜻이죠. 그리고 나는 나한테 날 고발하거나 날 비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화나지 않았고 쭉쭉쭉쭉쭉 그렇다는 말이죠.